두껍게 해야겠다. 지져가지고. 깔 때, 이럴 때는 속도를 좀 빨리 하시고, 바닥을 평평하게, 물 없으면 물 주면서, 한번 오므리고, 밑에 딱 잡아놔요. 딱 잡아놓고, 천천히, 흙이 지르니까 좀 두툼하게 살짝. 일단 한번 올리고, 손가락이 닿으면은 다시 한 번. 손끝으로 하고, 만약에 너무 길어서 손이 안 닿아, 지금 손이 안 닿아. 그러면은 뻘 같은 걸 이렇게 묻혀요, 이렇게. 묻히면서, 손 모양은, 이렇게. 여기 이거 아니고, 여기 쏙 들어가게, 이 부분으로, 이 부분을, 여기 뼈 있죠? 왼손 여기 뼈랑 닿게. 왼손은 이렇게 하지 말고, 벌려 있어야 돼. 얘는 확 벌어지는 걸 막아줘. 하고, 밑에부터 약간 두꺼우면 조금 힘을 더 주면서 천천히 이제는 이제 조금 얇아졌으니까 아까보다 속도를 좀 줄여야 돼. 아까처럼 빠르게 하면 안 돼. 조금 줄이면서 여기 이제 왔죠. 요 위에는 손끝으로 해. 여기는 여기까지 올라오지 마요. 왜냐면 손끝이 제일 정교하긴 하니까 요 위에 손가락 닿는 데는 손끝으로 천천히 올려. 속도 많이 줄어졌잖아요. 속도를 안 맞는 걸 자르고. 자르고 물은 다섯 손가락 이렇게 묻죠. 해서 이제 옆면을 봐. 두께도 다 뽑고 키도 커졌으면은 손을 이렇게 하면서 옆구리를 자기가 보면서 일자로 펴줘. 이 위에는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나무 군게 없나? 요러네 했는데 옆면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하여튼 물은 꼭 닦아야 돼. 안에 물은 그냥 두면은 다 갈라지거든요. 옆면을 손을 이렇게 넣어서 몸을 일자로 이렇게 하고 요 위에 아 전대 없죠. 전대 없으면 일단 이렇게 마무리. 전대 있으면 살짝 모서리 죽이고 전대가 없다 하고 밑가세 어디 갔어. 그리고 준비를 다 된 상태로 해야 돼. 이렇게 똑바로 해놓고 이제 바닥은 여기다. 잘 모르면 넣어보고 여기 딱 재고 여기 겉에 재서 여기가 바닥이다. 그거보다 좀 밑에서 1cm 정도 밑에서 바닥은 앞에서 찌르지 마요. 8시 방향. 8시 방향 칼날 아래로 가게 들고 45도로 깎아서 조각 하고 밑에 날개를 딱 재껴. 그래서 손가락이 충분히 들어갈 공간을 만들고 실을 그 홈에 껴 돌리면서 왼쪽만 천천히 수평으로 땡겨 하고 잡을 때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들면 안 되고 얘도 여기 딱 잡아줘야 돼. 흔들리지 않게. 접시대요. 사발? 사발은 기둥을 작게. 기둥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크게 사발을 할 거냐에 틀린데 얘는 한 7.5만 잡아요. 7.5만 꽉 눌러서 약간 둥글게 하면서 손으로 잡아서 아 공기가 들어가 있네 꼬방불기
약간 V라인으로 벌리고 뻘 있죠, 뻘. 이런 뻘을 이렇게 묻혀, 부들부들하게. 그리고 얘도 똑같이 이 손 모양. 이제 여기로만 해요. 왼손 여기 다 닿게. 바닥도 얘로 다 해, 그냥. 바닥도 이 뼈 그대로 꽉 누르면서. 꽉 누르면서 천천히 다 스치면서 두께를 뽑아. 두께를 뽑고, 약간 안 맞는 거 있네. 잘라. 물 한 번 주고, 손 이렇게 펴서 꽉 누르면서, 밑에 너무 여기 얇게 하지 마시고, 밑에가 좀 두껍고, 위 끝으로 갈수록 얇게. 천천히 손바닥 전체랑 같이 눌러줘. 그래서 바닥은 둥글고 넓은데 옆면은 45도야. 그래서 안에 물은 꼭 닦고, 안에는 칼질을 못하니까 깨끗하게 하고, 여기도 이렇게 딱 잡아서 전대질 하면 되죠. 자, 이렇게 하고 뛸 때 똑같아요. 45도로 내려가고, 밑에 날개 내리고, 다시 딱 걸어서 천천히 왼쪽만 당겨. 이렇게. 접시. 접시는 바닥이 넓으니까 기둥을 양손을 이렇게 잡아서 눌러줘. 45도. 뼈로 딱 대칭이 되게 가운데를 향해 맞으면은 꽉 누르고. 그래서 대략 뭐 10이다, 12든 13이든 해놓고, 얘는 이제 구멍을 많이 뚫을 필요는 없어요. 흙이 조금만 뚫어도 이게 확보가 많이 되니까 천천히 수평으로. 약간 모자란 것 같네? 그럼 좀 다시 또 뚫어. 소나기에 힘을 딱 줘. 힘들면 양손으로. 물이 없으면 또 이게 그러니까 물 주면서. 바닥이 평평할 때까지, 바닥이 일단 다 끝나야 돼. 바닥이 안 끝났는데 날개를 만지지 마요. 요 뼈. 이 손 모양, 뼈, 이 손 뒤집어. 왼손 이렇게 받치고, 여기다 대. 안 흔들리게. 끝으로 가. 기둥 있죠, 기둥. 기둥이 이만하면 여기까지는 평평해야 돼. 기둥이 이만한데 여기까지만 평평한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그럼 접시가 작아. 이렇게 완전 평평할 때까지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됐어. 이제 완성이야. 그러면은 밑에 너무 꽉 누르지 말고 천천히 천천히 스치면서 끝으로 갔을 때 할게. 두께를 어느 정도 완성을 해놔요. 접시 날개 두께를 완성을 하고, 물은 이렇게 다섯 손가락 이렇게 묻히고, 그 다음에 이렇게 뼈 그대로 한번 싹 훑으면서 그대로 까. 날개는 아까 다 해놨어, 두께. 그러면은 손으로 하면 끝이에요. 그냥 금괴 안 써도 돼. 날개, 여기 굴곡 많이 생기거든요. 여기 막 울퉁불퉁. 그러지 않게 꽉 눌러. 누르면서. 이렇게 하고, 우리 전대를 준비했었어야 되는데, 그죠? 얘는 뛸 때가 중요해. 접시 다 해놓고 뛰면서 망치는 분들이 있거든요. 뛸 때, 이제 옆면. 여기, 이제 여기인데, 여기서 넣으면 이제 98자리가 없잖아요. 조금 밑에서 98 거 생각해서 누르다가 칼을 딱 돌려. 칼을 돌리면서 아래를 내려. 왜냐면은 칼을 이렇게 돌리면서 내려가면 얘가 바닥을 다 올려. 네?
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다가 돌리라고요. 돌리면서 쭉 들어가. 그리고 밑에만 내려. 혹시나 들렸어? 그러면 뛰기 전에 다시 한번 눌러줘. 혹시나 들렸으면. 그리고 만져주고. 그 다음에 실을, 얘는 이제 바닥이 넓으니까 칼을 좀 훅 들어가요. 그리고 천천히 돌면서 왼쪽만. 소리 딱 펴서. 이렇게.